김현님 먼저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모양이에요? 아,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이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벌써 뭐 얘기, 할 얘기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끝났나요? 예, 지금 과방위 간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오랜만에 뵙는 거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10개월. 아, 제가 방통위 그만두고 나와서 그때 진행하실 때. 그때 단식 투쟁할 때도 제가. 아, 그건 전화로 한 거고. 전화로 했었고. 그다음에 그만두고 나서 한번 출연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총선 준비했으니까.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 10개월 만에 뵌 것 같은데요? 그때 선거 때 고생 많으셨죠? 아주 많이 했어요. 경선 그거 아유, 징그러웠어, 그지? 현역 의원 둘하고 경선했잖아요. 맞아요, 맞아. 자, 먼저 이제 그 누굽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까지 올라갔나요? 아니죠, 본회의에 이제 내일 상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안 설명하면 72시간 안에 투표하게 됐으니까 4일까지 그 안에 이제 처리가 되면 되죠. 그 수순은 무리가 없습니까? 저희 수순은 무리가 없고 다만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동관 위원장처럼. 네. 그래서 28일 날 갑자기 뭐 긴급회의를 열어서 뭐 흥국당 한 거 아니에요? 심의결하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27일 날 저희가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하고 186명 의원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국회에 나와서 25일 날 할 때만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이제 박문진 이사, KBS 이사, 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이제 의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전체회의에서는 담당 국장이나 그 증언석에 나와서 진술할 때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맞아, 이렇게 그랬어요.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마 김홍일 위원장은 우리가 탄핵안 발의를 그렇게 빨리 할 줄 모르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대략 뭐 7월에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거 처리하고 그때 이제 그만두는 수순 밝기였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짱구를 갖고 있었구나. 예, 저희도 같이 이제 시점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러다가 김홍일 위원장이 금요일 날 이제 원래는 수요일 날 회의를 주로 해요. 그렇다고 돼요. 방통위 회의가 이제 월요일 날은 간담회, 수요일이 이제 의결하는 회의인데 이제 금요일로 잡은 거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27일 날 그 안건이 상정된 걸 보고 28일 날 10시 이전에 김홍일 위원장의 면담을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죠. 이전에도 김효재 그 직무대행 때도 당시에 조숙래 간사, 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와서 심의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 이 3인 체제, 3인 구성에서도 부당하다고 해서. 그때 방통위원이셨죠. 전 방통위 있을 때고. 그래서 그때 김효재 직무대행은 다 면담에 응했거든요. 예. 그렇지. 예, 다 했어요. 국회의원이 오는데 그 면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관련 상임위에 그러니까 피감기관인데. 그러니까 피감기관을 방문했는데. 예. 그것도 사전에 면담 요청을 하고. 그런데 청사에서 막혀서 못 들어간 경우는 청사 민원실에서 방문증을 끊고 못 들어간 경우는 이번이 아마 최초였던 헌정사상 최초일 것 같습니다. 방문증 끊었는데? 저는 들어갔죠. 저만. 혼자? 예. 아니 다른 의원들은? 못 들어갔죠. 왜? 방통위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의원님만 허락을 했어요? 아니 저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요번에 이제 뭐 그 논란 좀 정리해 주세요. 논란 그거하고. 정리인데 그 28일 날 이제 안건을 상정한다는 걸 듣고 이제 방통위로 가겠다라고 그 전날 저희가 간사방이니까 그렇지. 이제 우리가 방통위 앞에서 과천에 청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법무부가 있고요. 과천 안에는 청사 안에는 법무부가 있고 여기는 방통위가 있고 공수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천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건 방문증만 내면 어디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만나러.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미리 이제 국회를 담당하는 협력관이 있어요. 협력관한테 우리가 9시 반에 가고 9시 50분에는 위원장 면담을 하겠다. 그래서 면담을 거절하면 갈 이유가 없죠. 그렇지. 그럼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규탄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제 청사 맞은편에서 그냥 또 기자회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불허한다는 게 없이 이제 방문이 허락이 득해서 아침에 9시 5분에 제가 제일 먼저 사실은 그 바깥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쪽에서 나누어져서 그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느낌이 좀 있어서 이상해. 이상하죠. 양쪽이 부딪히면 항상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그 현장에는 제가 안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민원실에 들어갔더니 방통위 직원 4명이 나와서 이제 안내를 하려고 나와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보좌진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진들이 못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나라도 들어가겠다. 그렇지. 그럼 이제 거기서 보통의 경우는 보좌진 왜 못 들어가게 해? 뭐 이러면서 티틱 타타를 할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알았다고 그러면 보좌관들은 그러면 놔두고 나만 들어가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방문증을 또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또 느낌이 싸한 거잖아요. 그렇지. 아. 도발을 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문증 알았다면 방문증 끊으러 갔어요. 그래서 방문증 끊으러 갔는데 계속 지연 작전을 하는 거죠. 데스크 안쪽에서. 커튼도 내리고 뭐 저 우리 기록 남겨야 되니까 영상 찍는 것도 찍지 말라고 계속 시비하고 그래서 나를 찍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신분증을 제출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국회의원 공무원증을 제출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아, 공무원증 나도 가봐 잘 알아. 공무원증은 프리패스인데 네, 내가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제출을 했더니 그런데도 계속 이제 방통위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안내를 누군가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들어간다. 그래서 아, 저기 지금 나와 있다. 네 명이. 그럼 나 원래 여기 다녔던 사람이야. 그 얘기는 안 했죠. 그럼 또 괜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절차대로 하라고 그래서 신분증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저를 안내하러 왔던 과장 이름을 부르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갔죠. 그 국장을 모시러.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라. 와서 얼굴을 좀 보여주고 해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단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왔죠. 와서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갔죠. 근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바깥에서 기자회견하고 들어오고 신분증을 막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신분증 제출하래요. 그래서 신분증 막 제출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왜냐? 그랬더니 그때는 또 시커먼 옷을 입은 청사 무슨 실장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레시바 끼고. 그래서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방통위 직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방통위 직원이 눈앞에 있다가 갔는데 뭐냐? 그랬더니 그 사이에 이제 이 직원이 어딘가 사라졌어요.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딴 직원이 나타났어요. 또 처음부터 또 설명을 하래요. 또 처음부터 또 설명을 했어요. 아 근데 왜 자꾸 시간을 끄냐. 그랬더니 또 그 안쪽에서 남자 하나가 또 못 들어간다는 거에서 왜 못 들어가냐. 그래서 누구신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신분 멀리서 보니까 누구냐. 신분이 뭐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또 목소리가 높으면 안 되니까 이쪽 갔어요. 그분이 계신 곳에. 왜 그러냐니까 방통위 직원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사람이 나를 안내해 주라고 와서 직원한테 얘기했다. 그랬더니 직원이 저쪽에서 있더라고서 이쪽으로 오라고 왜 근무지 이탈하냐고 여기 나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 그 여직원이 울었다는 펑펑 울었다는 그 여직원이 다시 와서 저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직원은 막 이제 당황하죠. 막 의원들인데, 근데 그 직원은 우리가 의원인지 몰랐대요. 나중에는. 그래서 신분증을 제출했고, 방통위 그 국장이 와서 안내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여직원이 뭐라 했냐면은, 김현하고 이하경은 신분증을, 출입증을 줘야 된다, 방문증을 줘야 된다. 그 외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줘야 된다 방문증을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은 계속 가니까 이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옆에서 이제 한 거고 그 제 주변에는 당시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진 중에 한 명이었어요. 뭐 하나 잡으려고. 저를 잡으려고. 그래서 목소리 높여라 목소리. 아니 그래서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영상으로 나온 그 장면인데. 아, 나도 동영상 봤는데 차분하게 잘 얘기하시잖아. 조곤조곤. 왜냐하면 그쪽이 이렇게
유리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안쪽이. 아. 그쪽이 안 들리기 때문에 네. 들리게 하려면 저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고 그쪽은 마이크를 썼었거든요. 아, 어떤지 아시죠? 그렇지. 어. 그리고 유리막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도 계속 똑같은 말 설명을 했는데 안 들리니까 사람은 계속 바뀌죠. A, B, C, D로. 돌아가면서. 인내 연속이었구나. 아, 그렇죠. 제가 사람들은 평소와 다르게 되게 차분하다. 외려. 저 동영상 봤어. 외려. 차분하게 얘기하시더만 네. 하죠. 그래서 직업이 뭐냐라고 갑질했다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이 청사 담당하는 팀장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직원한테 거짓말하라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아까는 내려오면 안내를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리고 시간 끌고 계속 시간 끌고 우리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또 갔다가 다시 또 와요. 그 웅성웅성 네 명이 다 모여서 또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근무 뒤탈하지 말고 제자리로 다 가라. 여기 지금 왜냐면은 그 민원실 안쪽에도 CCTV가 있고 바깥쪽에도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우리가 이게 그 김홍일 위원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면담을 못하게 했으면 행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과천청사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공무집행 방해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근무지탈 직원들이 제자리 제 지역을 지키지 않고 민원실 근무한 직원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지탈하지 말고 바로 그 데스크를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내 담당한 직원만 나랑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한 거죠. 왜냐면은 불필요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결국 못 들어가셨어요? 그래. 저는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아 네. 그래서 김홍일을 만났어요? 그렇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긴 게 혼자만 들어가신 거예요? 저만 들어갔죠. 이하경 국회 부의장도 못 들어가고? 그분은 이제 돌아가고 상임위가 아니니까 이제 부의장님이 현장에 오셔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15명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오니까 의장님이 현장을 좀 보러 오신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을 지키는 그랬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돌아가고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방문증을 더 이상 안 준다고 하고 김홍일 위원장이 10시 10분경에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면담을 거절하겠다라는 방침이 정해지니까 들어갈 이유가 못 들어간 거죠. 문도 안 열리고 못 만나겠다고 의원님을 사전에 다 얘기가 저는 이제 면담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저까지 거절할 수 없으니까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막혀서 못 들어가고 이제 다른 의원실 비서관 하나는 안쪽에 이제 그 문 안쪽에 한 명은 들어가 있고 이 친구는 그 방문증을 끊었거든요. 8시 45분에 와서 그때는 방문증을 또 줬어요. 내가 이제 천방지축이었구만. 그러니까 방침도 없고.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안 만나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불 작전을 한 거잖아요. 야당이 갑자기. 그래, 의원님은 들어갔어. 저는 들어가서. 김홍일 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그때는 국가 공무원 이제 국회의원증이 있으면 어느 관공서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안 열어줘. 방통위원장실을? 아니, 방통위원장실을? 입구 2층. 2층을? 1층에서부터 7층까지 돼 있는데 그 들어가려면은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열어줘? 청사 방어원들이 안 열어줬어요. 왜? 방통위 직원이 안내를 안 한다는 이유로. 그 방통위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옆쪽에 숨어 있고 2층 계단 위에서 저 보고 있고. 아니 쇼를 했구만 예. 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마이TV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면담을 저는 취소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지. 면담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3시간을 서서 그랬고 아마 그 안에서도 생중계되고 있는 걸 봤겠죠. 그러니까 12시 점심시간에 못 나오고 못 나오고 12시 반경에 우르르 몰려 나오더라고요. 김홍일도 거기 있고 김홍일 이상인 위원 둘 다 에워싸여서 그래서 제가 탄핵안 발의됐으니까 도망치지 말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택구 없이 그냥 차 타고 저는 또 처음 봤어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같은 차 타고 가는 거. 아, 거기 안에서 도시락이 시켜 먹지 왜? 아, 도시락 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요. 한 10개는 올라갔고 그러고 나서 그때 도착해가지고 저를 안내했던 국장한테 전화하는데 전화를 2시간 동안 안 받았어요. 끝나고 나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경우냐. 나를 안내해 주기로 했으면 안내를 해야지 왜 도망갔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 그 오후에 이제 공수처에 가서
김홍이라고 이상인을 또 고발을 제가 접수를 하고. 그 고발 내용은 뭐였어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게 뭐냐면은 2인 구성에서 지금 심의 의결한 76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고 YTN TBS 관련해서는 직무유기다. YTN도 직권남용이고 TBS 관련해서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래서 두 사람을 고발하고 다시 국회로 가서 이제 위원장님한테 상황 보고하고 이제 MBC가 그 기피 신청 그 기피 신청이 아니라 그 지금 진행한 MBC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또 MBC는 냈어요. 그건 당사자밖에 못 냅니다. KBS, MBC, EBS. 그래서 KBS는 뭐 박민 사장이 그걸 할 리가 없고 EBS도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이제 MBC만 지금 직무정 그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낸 상태예요. 그 선임계획안 그럼 누구누구를 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9명, 11명 그러니까 KBS는 이사가 11명이고 MBC는 9명, EBS는 9명을 뽑는 절차를 의결한 거죠. 11월 11일까지 공모를 응해라. 아, 11월 11일까지? 네, 이사할 사람들은 신청해라. 아, 일단 공모한 거죠. 공모만 의결한 거예요? 공모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류 접수를 하고 서류 심사를 하고 결격 사유 여부를 가려내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인원을 가지고 2배수, 3배수로 추려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들은 그걸 가지고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는 거죠. 아, 그 11월 11일까지는 일단 그렇게 공모하는 거죠. 공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도 하지 마라. 이거 위법한 거니까 하지 마라라고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국장들이 와서 보고한 거로 하고 틀린 거 아니냐. 안 한다고 그랬거든 국회에서. 네,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이제 물으러 갔는데 문에서부터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고 저만 이제 들어가서. 자, 그럼 궁금한 거는 그럼 이제 탄핵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본회의에 상접, 내일 이제 본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7월 2일부터 4일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이 기간에 탄핵안을 국회에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죠.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동관 위원장도 그 본회의에 상정되니까 사표를 냈잖아요. 사표를 냈지. 근데 이번도 이제 사표 낼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탄핵안은 이제 그 김홍일 탄핵안은 없어지는 거고 이것을 다시 법사위에 가져가서 탄핵안을 법사위에 가져가서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한다. 무슨 조사하는 거예요? 이 탄핵안에 대한 조사. 법사위에서? 네. 그럼 청문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 조사?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살아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탄핵안을 왜 발의를 했냐. 거기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 거. 그러면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방조한 사람, 부역한 사람을 조사를 하는 거죠. 불러서. 아, 법사위에서? 너 나와라, 나와라. 네, 그럼 이상인 너 나와, 김홍일 나와, 이렇게 되는 김홍일은 이제 자연인이기 때문에 못 나올 수 있는데, 이상인은 그때 당시에 공직에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인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좀 해야 되고, 증인으로는 출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또 있구나. 지난번에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뺏겼으니까.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김도읍인가? 김도읍 의원이 해서 회의를 안 열었잖아요. 그래서 못한 거고, 이번의 경우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열 수 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28날인가 갑자기 공모한 거, 그건 살아있는 거? 그것도 살아있는 거, 그거는 이제 공수처에서 2인 체제에서 정한 거를 이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오늘 배당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공수처에 있는 거는 김효재 직무대행 때 직권남용한 게 있고 이상인 직권남용한 게 있고 이동관 직권남용이 있고 네 번째 김홍일까지 지금 계류돼 있는 거예요. 이상인 그 양반이 무슨 뭐 그 와이 저 유진 변호사였던 거죠. 그래서 제척 사유가 있다고 당시 YTN 종사자 대표 그다음에 우리 사주 대표가 제척 기피 신청서를 냈는데 둘이서 그걸 기각시켰죠. 둘이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기다려라. 국정조사 들어가실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럼 뭐, 저것들 그냥 다 까버려지겠네, 저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이동관 위원장은 자기는
그때 왜 국정원 보고에 이동관 위원장한테 대변인한테 보고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는 수사는 받았지만 그 혐의가 입증되지 못해서 아니, 청와대에 있었던 일?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었던 일을 그때 이동관이 우리 정부 때 처벌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무죄다라는 네. 취지로 설명했잖아요. 네. 그때 네. 그게 가능했던 게 그때 벌어진 일이 2011년인데 10년인데 2010년인데 2017년도에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거와 관련된 수사가 2017년 하반기 2018년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네, 네. 공교롭게도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7년인 게 경과돼서 이동관은 그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네, 이것들은. 7년 안에 다 있습니다. 법망 안에 들어요. 유효기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꼼짝마. 아, 꼼짝마. 네. 딱 걸려진 거네요.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올 때도 그랬어요. 작년에 나올 때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범죄에 가담하지 마라. 범죄에 가담하지 네. 말아라.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담하지 마. 왜냐하면 저한테 보고하지 않고 집행한 게 많거든요. 다 관련이 있고 저는 왜냐하면 우리 방통위원장 한상희 위원장은 임기를 못 마치고 기소된 것만으로도 쫓겨났거든요. 맞아요. 재판 네, 해부됐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기소 당연히 될 거거든요. 공수처에서 이거는 수사하겠죠,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제가 계속 수사하라고 또 가서 공수처 방문해야죠. 방문증은 끊어질 것 같아요. 공수처 앞에는 갈 것 같아요, 이번에. 공수처는 그러진 않겠지. 그렇죠. 예, 예. 그러진 않겠지. 네. 법사위가 또 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에게 191석 야당에게 네. 국민들이 주면서 우리가 11개 상임위를 위원장을 밀리지 않고 사수하면서 법사위 가방이 운영위를 가져온 게 이번 투쟁. 18개 다 가져올 수 있었잖아. 왜 그 저 우원식 의장님? 의장님 잘 아시잖아요. 아 진짜. 의장님하고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나요? 옛날에 단식할 때 했죠. 아니 그러니까. 후쿠시마 단식할 때, 그때는 내가.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지난주에 했어야 돼요. 탄핵안 보고하고. 왜냐면 저희가 당론 발의한 날 국회 열어서 늦어졌구나. 보고를 하고 다음날 표결했으면 이미 직무정지로 갔죠. 아, 왜 국회의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네. 의원실장이 그 무슨 클럽? 아니, 클럽이 아니라 걔네들 노는 클럽, 가는 클럽? 거기 가서 탄핵 국가의 불행이라고 그런 얘기 했으면 모르세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자리가 그렇게 사람을 안 드나요? 저는 되게 궁금해. 나중에 한번 사석에서 여쭤보려고요. 왜냐하면 저랑도 그 1988년도에 평민당 입당했던 같은 동지이고 그리고 연대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아주 격렬하게 하셨고 그 이후도 감옥도 갔다 오고 네. 근데 왜 그 자리에 가면 말이야? 그냥 국민이 뽑아준 것도 아닌데 그냥 아니 국민이 뽑은 거죠. 대의민 국회의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국민이 뭐, 뽑은 거죠. 국민이 뽑은 거예요. 하여튼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법사위를 두 개로 나눠야 된다 그러고 아 그랬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김진표 의장안이 중요하다 그러고 내가 그래서 방송에서 하여튼 뭐 잘 아는 사람이지만 이게 뭐냐 도대체.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가 방통위가 가방위가 이제 10일 날 이제 위원장 선출하고 간사 선출 1차 회의하고 그리고 이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열었거든요. 5차 회의까지 열었어요, 지금. 그리고 법사위는 4차 회의 열어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아니,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죄송한데 그 국회의장님이 간호 클럽에 가서 발언한 내용을 못 봤어요. 너무 막 이렇게 진도를 정신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안에서는 그런 의장님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길래 저는 설마 했는데 죄송한데 제가 그걸 좀 보고 아니 국방위도 말이죠 지금 얼마나 사안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누구야 저 성일종인가 위원장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위도 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도대체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되게 절차하고는 알았고요 그 일단 그 아휴 그것도 우원식 의장 얘기하니까 됐다.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관련 법은 그렇고 지금. 네. 이 방송 3법하고 방통위 개정안도 통과되면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렇겠죠.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이니까 이제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부의해서 또 200석까지 돼야 되니까 그게 한 2주 정도 소요되겠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있고 그다음에 최상병 건 같이 지금 부의가 될 네. 거니까 이제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저는 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틈이 있어요? 어떤 네.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사실 방송사법은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보수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거 그거 좀 문제가 있다. 그 방송산법 외에 방통위 개정하는 두 명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방송정상화 사법으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제 방송산법은 이사들을 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고 사장과 이사 임기를 보장해주자라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시킨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 법에 따르면 KBS 박민 사장도 임기가 보장해야 된다는 의미고 그 뒤에 뽑히는 KBS 사장도 보장해주자. 그다음에 MBC도 보장해주자. 이 법 취지인 거예요. 자꾸 막 이사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힘들어가지고 뭐 업무 추진비 카드 뭐 몇만 원 잘못 썼니 썼니 가지고 망신 주고 쫓아내지 말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임기를 보장해 주자는 게 법의 정신이 첫 번째고 21명으로 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나 학계나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는 거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서구에서도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정착시키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정권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했잖아. 네, 뭐 어쨌든 이전에도 불법한 행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사를 좀 이렇게 사퇴시킨 것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법원에 가니까 부당하다는 판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부당한 판결에 따라서 사장을 네. 쫓아낸 것도 다 이제 사실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은 임기는 보장해 주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우리는 임기를 보장하고 다만 합리적으로 선출하자. 이제 이게 방송사법이고 거기에 방통설치법은 두 명으로 하지 마라. 다섯 명이 다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 다섯 명 중에 이게 상임위원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다 임명되는 게 아니니까 시차가 다를 수 있어서 그럼 최소 네 명일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결정해라. 그리고 3인 결정하는 것도 의견인데 근데 그 안에 제척 기피 대상이 있으면 또 결정을 못 내니까 3인은 넘어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4인 구성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영방송도 이사수를 좀 늘려왔고 이 여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나름대로 독립성과 예,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마라. 그렇지. 네. 그렇게 하자는 건데 네. 하여튼 뭐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 이것도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결국 언론의 정상화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네, 네. 결국은 취지가 그런 건데 네. 지금 언론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아, 너무 엉망진창이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MBC마저 없애겠다는 거 MBC를 없애는 게 그 가장 그 목전의 목표이죠. 혈안이 돼 있는 거죠. 혈안이 돼, 혈안이 돼 있는 혈안이 거죠. 돼 있어.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게 또 우리는 목표인 거고 그러니까 쌍방이 엄청나게 격돌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상인 혼자 남게 되면 뭐 직무 정지되든 김원일 위원장이 사표를 내든 그럼 이제 이상인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돼서 지금 이사 선정을 선임을 하겠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회의는 두 명이서 하는 거잖아요. 혼자는 못 하는 거. 혼자는 못 하는 거죠. 근데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네. 그럼 이제 그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건 우리가 검토해야 될 내용. 방통위 위원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방통위 위원은 못 넣죠. 왜냐하면 위원장은 대통령 임명하고 이상인도 대통령 임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두 명이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야당이고 국회에서 추천해야 되잖아요. 표결하면 지잖아요. 표결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인 독주체를 가려고 그러는 독주체 지죠. 야. 한 명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하지 않으면 또 여당이 추천한다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은 상정을 못 하잖아요. 상정을 하더라도 통과가 못 되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위원장하고 한 명이 차관인데 그건 다... 차관 하나는 있고 위원장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 거죠. 또 하겠지 뭐.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럼 박문진 이사하고 EBS 이사 문제는 홀딩될 수가 있다.
공무원을 했으니까. 네, 근데 공무원에서 심사해서 뭔가 의결하려고 하면 의결해서 이상인이 혼자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저희가 법적 조치하겠다. 네. 탄핵한다. 그냥 끌어내면 안 탄핵. 이상인도 이상인 바로 탄핵해야겠네. 네. 거는. 그럼 그거 갖고 논란이 있겠죠. 위원장이한테 왜 탄핵하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위원장 대행인데 위원장 대행도 위원장으로 우리가 하고 행상의 책임을 묻는 거니까. 아, 미리 해버려요 이번에는. 그것도 본회의가 열려야 되잖아요. 본회의 열려지. 근데 또 우리 의장님이 안 열면. 열겠지 설마. 근데 그거는 가을에 정기국회인데 맨날 열리잖아 그거는. 예, 그렇죠. 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야죠. 그건 우리가 그거는 또 MBC가 내야죠. 아,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그런 노력들 아니에요? 결국 이제 뭐 우리 의원님이라든가 과방에 계신 분들의 언론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인데 사실 저도 요즘에 MBC 뉴스밖에 안 볼 게 없어 정말. 한가도 JTBC 네, 뭐 한다 그래서 그 외에는 볼 뉴스가 없어 정말. YTN도 못 보겠어 이제 진짜. 어? 그렇죠. 연합뉴스 이게 언론이 이게. 근데 YTN은. 박민 사장, 김백 사장이 들어서고 나서는 예. 그 패널 토론을 다 없앴어요. 없앴어. 저도 잘렸어요. 10개가 없어지고 앵커들도 다 잘렸어요. 그다음에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를 그것도 없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의 결정적 범죄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는 유진이 YTN의 최다 출자자로 변경 승인하면서 예. 그 동안에 그 방통위에서 조건을 부과한 거를 지키고 더 강한 조건을 부과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적 책임을 다하라는 건데 이걸 파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파기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지금 법원에 가 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인데 아직 판결을 안 내리고 있는데 이게 최고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쭈고 싶은 거는 좀 후리하게 언론의 상황을 잘 아시니까 과연 언론이 지금 뭐 언론의 자유니 저널리즘이니 특히 이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겠다고 정청래 위원장 네. 몇 분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냥 다 달라붙어 갖고 안 된다 그래 다. 근데 그럼 스스로 당신들이 그럼 저널리즘으로 가라 반성하고 송철 이것도 아니잖아 완전히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솔직히 해서 요즘 못 보겠어 정말. 아니 그래도 봐야죠. 그래도 아니 우리 그래도, 같은 사람 보는데 그래도 소식이라는 측면에서 그거 하나지 그거 네. 외에는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소식도 제대로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논의를 하던 거죠. 그러니까 1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가 감별을 하는 거잖아요. 로우 데이터를 갖고서 감별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정해주고 그래서 KBS도 MBC가 보도하는 것이 눈에 볼 수도 없고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뉴스를 보지만 KBS는 국가기관 그 재난방송사로서 재난 보도도 하고 오락 교양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 예능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그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좋아요. 좋은데. 근데 MBC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심층 보도, 기획, 탐사 이거를 아예 이제 입틀막, 눈틀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좋은데 이 보수층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왜곡 뉴스와 왜곡 조작 보도를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나쁜 놈. 예를 든다면은 그냥 뭐 민주당 강성 민주당원,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강성 당원 이렇게 하고 한 거를 온 언론이 전 언론이 그냥 아예 입에 붙었어 이제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왜곡하고 그 이번에도 이제 저도 30%를 강성민주당 의원이 되셨어요. 저 원래 강성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민주당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외국 조작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한결의 경향도 가세해. 어떤 때 보면. 맞아요. 와, 아주 그냥 강성이라고 써 있어. 맞아요. 오늘도 경향신문 보니까 강성민주당 의원 탄핵 이모 나와요. 탄핵 난발. 게. 역풍 우려. 아니, 이거를 그래서 애완견 얘기가 나온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충견이란 표현은 괜찮고 애완견은 안 괜찮냐. 워치독은 괜찮고 뭐 영어로 쓰면 안 괜찮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근데 이제 그 저쪽 이번 윤석열 정부가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언론은 다 장악했고
법원, 검찰 다 장악했고, 그런데도 왜 지지율이 이 모양이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원래는 170석에서 180석을 얻어야 되는데, 역으로 민주당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것의 근원은 윤석열 부부인데, 그 국정 운영을 달리 해라. 이게 총선에 미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마일즈만 쌓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심판만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이라도 좀 제대로 있어서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검찰 캐비넷 무서우니까 그것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아까 오기 전에 그 한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할 윤상현 의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랑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그래서 당이 똘똘똘 말아서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지도부 선거에서는 누가 적임자인지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강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윤상현 의원도 심지어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안 했죠, 그 사람.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약간 0.1이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맞아요. 사람인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단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일색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당한 방식으로 네. 모아서 하는 모여가는 거면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체 양명준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상민을 두둔한 것이 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통해서 폭로가 됐잖아요. 그때 하지. 왜 지금 해가지고? 그 얘기 다 해요. 아, 그러죠. 그때 했으면 거부권 행사 못 했을 텐데. 못 했죠. 왜 김진표는 이제 자기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면 민주당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최상병 건도 지금 특검 이제 내일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이잖아요. 주식, 명품백, 그 다음에 고속도로. 네. 결국 이것을 심판하자는 건데, 대통령은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뭐가 문제인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화시키는 들러리를 하고 대변인 격으로 지금 전락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그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제 80만이 넘었어요. 탄핵 국회 동의청원. 지금 뭐 하는데 2시간 넘게 걸린다고. 그거 아니 나 보면 그것부터 말씀드릴 빨리 그 우원식 의장이나 그 누가 김민기 사무총장한테 얘기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하는데 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는 올렸던데요. 아니 그거 서버 용량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디지털 AI 시대에 그걸 2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들어? 그 탄핵 저지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걸로 그렇게... 탄핵되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네, 그... 국회의장이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아니 설마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죠 2시간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반나절도 기다린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인데 그 서버 올리는 거 한 몇, 한 그러다가 서버 올리다가 그 잘못돼서 날아가면 또 어떡합니까? 에이, 그렇게 기술이 약해요? 아니, 백업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일 없죠. 가셔서 그 얘기 좀 하세요. 좀 김민기 총장한테, 사무총장한테 그거 빨리 좀 하라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국회의 공이 넘어오는 건데, 법사위에서 청원 소인가? 다르게 돼 있죠. 예, 하게 돼 있어요. 강주정 대변인은 그것도 모르고 공식 의제가 아니라고 잘 모르는 사람인가 봐. 아니요, 헌법에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글쎄요, 공식 의제가 아니래, 그게. 5만 명 넘으면 다 되는 거고. 네, 그 청원으로. 그리고 이제 그, 또 청원소위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이라면서요. 김용민? 어. 아싸! 그러니까, 꼭 가. 아, 그렇게 이게 지금... 골목골목을 지키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 딴 사람이었으면 또 어쩔 뻔 봤어요. 김용민. 이게 100만 넘는 건 이제 뭐 바로 이거. 오늘은 100만 넘어갈 것 같습니다. 200, 300만 칠 것 같아,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1000만 캠페인 가자 그랬는데 서버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말이야. 서버는 아, 미워 죽겠어 정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아, 또 미워하지 말라고 또 뭐라 하지 마시고 알겠어. 잘 설득해서 그래서 같이 가는 길로. 그거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강성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아니 저는 일이야. 사실은 김성이에요. 김지성. 아 그래요? 아 그렇게 해서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100만 200만 치면은 탄핵 전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미 탄핵 정국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그 다음에 심판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법적인 이제 국회의원이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150명의 3분의 2 정족수를 채워야지만 발의와 그다음에 상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제 탄핵의 주체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것도 이제 정청래 의원이 신나 정청래.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6명 이상의 그 찬성이 돼야지만 이게 어쨌든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밟는 거도 과정대로 밟는 거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최상병 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되면 그 목소리가 누구냐 이 궁금한. 네. 그다음에 왜 이렇도록 그거를 막았느냐. 그러니까 최근에도 또 나오는 게 여사와 관련된 사람과 또 관련된 임성금 이런 게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국면이 좀 더 좀 쌓이는 과정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이 근데 이제 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김태웅 소장과 토크하다가 발견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그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하잖아요. 8명 끌어내서 하여튼 그러면은 직무가 정지돼 윤석열이가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일단 현재 보수적 재판관들이 하는 건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직무를 정지시켜야 돼.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가 했던 그 행태들과 이것들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나눠하라고 있다. 일단은 그래야지 외교안보 국방 이런 부분 더 망가지지 않게 나는 차라리 국무총리 하는 게 낫다. 아니, 걔 있어봐야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국회의 다수당이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예, 뭐 연립내각이라든가 뭐 그런 그거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헌재에서도 빨리 못 내릴 거죠.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고 그래서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사실은 제가 이제 언론 장악이 단순히 저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이 낮아져서가 아니고 사실은 제대로 된 언론이 몇 개라도 있으면 김건희 여사건 관련해서 심층 보도하고 탐문조사하고 그러면 지지율은 이미 10%대로 몰락을 한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언론과 검찰이 손을 잡고 그 이제 캐비넷 스스로 네. 국세청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보도를 안 하니까 네. 그리고 우리만 이제 탄압하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정말 터무니없는 짓을 벌리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20대가 지켜지는 거지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도가 된다면 이건 이미 무너진 거죠. 그거로 버틴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MBC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MBC만 장악하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오로지 그 기승전 이재명. 그러니까 그 헤드쿼터가 누구냐,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제 이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 알았는데 점점점 그 이제 의혹 설마 했던 게 이제 윤석열이 5층, 아니라 5층 7070. V0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좁혀지는 거잖아요. 좁혀지는 것 같아 지금 그게. 그러니까 100만 명. 80만 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중 여론에 윤은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런 여론도 있대. 윤은 봐줄만 한데, 김은 도저히 아니다라는 게 보수층의 강남 쪽의 여론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도저히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153일 숨어 있다가, 등장했다가, 외국 나갈 땐 등장했다가, 또 숨어 있다가, 불리한 이슈 나면 숨어 있다가, 여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야당 탄압하고 새로운 이슈 만들어가지고 기소하고 이재명 대표 또 하나 기소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론 물타기하고 또 외국 나갈 때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모든 게 좀 김건희 작품이다. 저는 이거.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교활하다 진짜. 그 천공의 메시지도 사실 좀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잖아요. 맞아요. 질문지를 누가 작성하느냐도 좀 궁금하죠. 천공이 다 해 솔직히 지금. 신기해. 아니 저 처음에 안 믿었는데 천공이 다 하는데 건진이 더 실사람 뭐에게 있어갖고 아니 천공이 메시지잖아요. 메시지를 천공이 다 날리는. 그 메시지를 누가 작성하냐고요. 김건희.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국정조사든 뭐든 할 때 해봐야죠. 그래서 그때 누구더라 금요일날 부승찬 의원 나왔는데 그럼 천공은 어느 상임위에서 부를 거냐? 천공 운영위에서 불러야죠. 운영위에서 불러야 되나. 네. 왜냐면은 그 저 사저 관저 이전 문제 관련해 가지고 다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서 부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실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대통령 내외분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문화체육 관광위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뭐 공직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도 없고 그렇지. 유튜버잖아요.
유튜브는 지원하되 지원도 안 하기 때문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가방이 소관도 아니고 아, 운영이구나. 현재 운영이 소관인 거 말이죠.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이제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고 있으니까 국방위에서 한번 불러야 되나? 왜냐면은 국방부 유치에 들어간 거니까요. 그렇지. 거기도 간간. 근데 그 근데 문제는 국방위원장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가 있는 쪽에 위원장이 있는 쪽에 찾아서 증인 채택을 하는 게 맞죠. 그래야겠군요. 아, 저희도 가능해요. 방통위도. 가방위도. 왜냐면은 그 2022년도에 그 저 채널로 들어올라 그랬어요. 그때가 통일 TV가 없어지고 지금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떤 텔레비전 그저 IPTV 채널 하나를 얻어서 그게 이제 그 복지 TV인가 거기에 강연을 하기로 돼 있어. 강의를 틀기로 돼 있어. 오전 오후. 아 맞아, 저도 기억이 예, 난다. 아. 그게 그 심사하는 데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2차관 소관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소관 없네요. 방통위도 예. 보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해요. 저희도 청구는 부를 수 있어요.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예. 국정감사. 알겠습니다.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러시죠, 뭐. 아니, 그게 할 일이 맞는 게 뭐죠? 일하려고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8년 뭐 저희 제가 어려운 시기 겪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보좌진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1년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보좌관이 아, 그 얘기를 하면서 어. 힘들죠? 그랬더니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메시지를 그렇게 훗날 우리가 이 일이 토대가 돼서 나쁜 정권 몰아내고 아. 좋은 정권 세우는데 우리가 뭐라도 했다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일하면 좋겠다. 이제 이거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딸이 있는데 세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 얘기를 했고 보좌진들 월급이 얼마냐고 그래서 대충 이런 규모로 받는다고 했더니 그러면 엄마는 죽을 만큼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오늘 이 하루를 죽을 만큼 일하고 내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야지 서민들이 그나마 숨을 쉬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토요일 날 저한테 하더라고. 제가 이제 막 그 갑질했다고 막 보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리기사 갑질 그것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 있는데 다 무죄 받았지만 사람들은 무죄 받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다 잔상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 딱 듣고 맞아 이렇게 응원해 주는 가족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 끝나고 가면 이제 수석 대변인하고 원내 대변인을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할 거고요. 국민의힘을 하지 않은 말을 이제 성명서에 담아서 이제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보통 이제 통상 그러면은 사과하고 성명서 내리고 아 내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몰라서 작성했으니까 양해를 구하는 선에서 이제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또 냈어요. 저를 공격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고소하고 그 한국경제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저를 썼거든요. 또? 거기서 시작이 한국경제예요. 한국경제 인터넷 매체에서 썼어요. 그거를 받아서 정말 창피하게 집권여당의 대변인과 수석대변인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써야 되는데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29일 오후 7시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에 나온 외국 보도는 언론 중재에 다 하고 그건 한 15개 정도 되고 15개 그래. 언론사가 되고 한국경제는 민형사상 소송을 해서 바로 잡겠다. 안 그러면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것처럼 말이야. 되거든요. 연상이 되거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제대로 다 대응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강성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우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11시가 됐어요. 아유, 예.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네. 또 못하신 얘기 있으면 다음에 또 하고요. 네, 네. 그래요. 네. 편하시죠? 잘... 이렇게 나오시니까. 아, 예, 뭐, 응원합니다. 네. 저 몰랐어요. 이렇게 독립하고, 독립도. 아, 서울 이제 추신님이 재정적으로 워낙 힘드시다고 해갖고. 그러면은 이제 혼자 운영하는 건 안 힘드세요? 더 힘들죠. 아, 잘 하면 또 네, 많이 나오면. 예. 아니, 근데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네, 네.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아, 조회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분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여러 모니터를 하는데 예.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예, 아니, 저는 이게 1대1로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아니, 여러 명 불러와서 정신 워낙에 뭐 국회 예. 방송도 진행하시고 네. 또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잘 예. 하실 거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감성 네. 민주당 의원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해주십시오. 정의파. 네, 감사합니다. 자, 김현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